토니 댄시앙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가 되고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을지 일단은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일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코리아 SE입니다. 자, 코리아 SE 지금 힌남노라는 강한 태풍이 북상 중에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SK케미칼도 오늘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식 공개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 반면에 YMC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 8% 가까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SK케미칼을 SK케미칼요? 한번 네,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뭐, 특히나 기법에서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공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네. 흔들림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준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굉장히 좀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SK 이 디스커버리가 사주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약 68% 정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이 이슈는 주가가 뭐 15만 원일 때도 얘기 나왔고 17만 원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시총이 SK케미칼이 지금 1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시총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SK케미칼의 시총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사실 주가의 이런 평가 부분에서는 좀 전환이 될 부분이 좀 필요하다. 물론 네. 이번에도 이제 잠정 실적 나오고 실적 공개됐을 때 이제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단이나 이제 순이익단에서는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건 전방위적으로 원자재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지분만 사실 매각을 하고 할인하는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주가의 상방은 일정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전 가격대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초반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부분도 사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밑바닥 부분이 이제 슈퍼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25년부터 굉장히 좀 크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해당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좀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코폴리에스터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타이트한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약간의 주가의 턴을 하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개 매수에 대한 이슈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돋보이게 됐을 때 주가에 강력한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매수 같은 경우 좀 지금 시장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리고 갭을 오늘 좀 많이 띄었기 때문에 좀 분할로 좀 제시를 드릴 건데 97,000원까지 조금 분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 한번 메우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자체는 갭을 메우는 가격대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졌기 때문에 사실 이 윈 매물대까지는 빠르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윈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 13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8만 8천 원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윈라인에서 놀다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네. 지금 해당 가격대까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이 부분을 다시 재하향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월봉상으로도 지금 하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리고 거의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탈이 되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8만 8천 원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케미칼을 일단 급등락 종목 오늘 주식 공개 매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있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신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SK 케미칼의 앞으로의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급등락 종목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수급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넥센 타이어가 오늘 11%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 기아차들이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에 넥센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리테일도 역시 기관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4%대의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MW, 5G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오르는데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KMW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본부장님? 네, 넥센 타이어를 좀 넥센 보겠습니다. 타이어 볼까요? 네, 사실 오늘 유일하게 타이어 쪽에서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쪽이 원래는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그러게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넥센 타이어 쪽으로 좀 강력하게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슈는 있었죠. 이제 이 MD 쪽을 같이 하는 아이더와 등산화 상품을 한정 판매하는 것으로 좀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다른 타이어 회사들도 이제 뭐 이런 옷이라든지 기타 품목과 좀 연계를 해서 이런 PR을 좀 했었던 결과가 있었고 그쵸. 거기에 따라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아직까지는 타이어가 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넥센 타이어가 가장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그쪽에 투자를 하거나 현지화를 좀 해놨는데 넥센은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합니다. 물론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영향을 덜 받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해당 부분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가 상방을 일단 한번 좀 시세를 분출을 해줬었던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이런 넥센 타이어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하향 흐름들을 좀 유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차량용 이 공급 반도체 공급 부족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가격은 올랐지만 네. 이 Q 자체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주라든지 타이어 쪽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완화가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고 예비 수요에 있는 백오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런 타이어 쪽이 전기차 시장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숨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기차가 급가속과 급정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어의 생명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 시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오게 되고 타이어도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고 타이어 쪽도 이제 고무 쪽이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군들 보시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을 굉장히 좀 많이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 전반적인 출하량 증가, 그다음 전기차 비중 확대 기조 이런 부분들은 향후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타이어 쪽에 종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아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쪽으로 조금은 옮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의 위치 에너지를 보면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매물대를 좀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고가라인 부분이 7,400원 부분인데 해당 부분까지만 다음 거래, 뭐 2, 3거래를 통해서 좀 뚫어주기만 한다면 좀 강력한 시세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로 8,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약간 타이어 쪽에서 독불장군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네. 2, 3거래 이내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6,850원 이하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6,1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타이어 업종은 저는 턴어라운드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좀 버텨주다가 깨진 라인들을 되돌 한 가격대까지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센타이어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도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넥센타이어 오늘 수급 두 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테마 3끼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3끼, 이번엔 테마 3끼입니다. 이번에 eSIM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알뜰폰 사업의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MVNO 관련 섹터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역시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미리 태풍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6% 태풍 관련주 상승세, 해저 터널도 역시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3끼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태풍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인선 ENT를 조금 인선 ENT 폐기물 업체. 네, 폐기물 업체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생활용 폐기물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폐기물 쪽에 대한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폭우로 사실 많은 또 폐기물이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엔 또 우리나라를 좀 약간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쪽으로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이제 이전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은 거래량들이 좀 수반이 됐었고 그래서 악성 매물대 라인은 조금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흰남노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네. 또 시장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슈나 테마 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이제 코리아 SE 같은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이제 장 초반부터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강력한 테마가 붙어준다라면은 그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폐기물 업체 쪽에서도 지금 이제 쓰레기 매립지 쪽에서 메탄가스로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온실가스 쪽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향후 조금 이런 탄소 포집이라든지 네. 탄소 중립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구조물 해체, 수리, 문반 뭐 이런 소각에 대한 이런 수직 계열화를 해서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이 단기간에 조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잡기보다는 5일선 부근부터 이제 9,850까지 조금 20선까지 5일선부터 20일 사이에서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800원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이건 이 종목 같은 경우 급등 나오면 이제 한 번씩 바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9,150원으로 이슈가 조금 소멸되면 단기적으로 또 주가에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3개 인선 ENT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세 종목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잘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